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금일은 파이프링크를 이용한 스테드프로와 오토파이프 간 상호 협업, 즉 구조 엔지니어와 배관에서 엔지니어 간의 효율적인 설계 정보 교환 방법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BIM은 설계 정보 공유 방법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 엔지니어는 시스템 운영 조건에 따르는 정확한 배관 앵커 포스들이 필요하게 되며, 배관 해석 엔지니어는 응력 해석에서 시스템 운영 조건에 따르는 구조물 거동 효과 반영 여부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 현업에서 구조 엔지니어는 고객 요구 설계 기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하중값을 이용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관 해석 엔지니어는 해석을 진행할 때 구조물 거동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발주청에서는 최적의 공사비와 최대 효율을 보유한 결과물들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설계에는 BIM, 즉 효율적인 설계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정확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진행하는 데에 더욱더 역량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교두보의 역할은 벤틀리의 파이프링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단일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오토파이프 모델을 파이프링크를 이용하여 스테드 구조 모델과 협업하는 시나리오 1과 다중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오토파이프 모델들을 스테드 구조 모델과 협업하는 시나리오 2를 동영상을 통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일 오토파이프 모델을 이용하여 스테드프로와 협업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오토파이프 모델을 열고 각 모델의 지오메트리를 확인한 후 정적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 또는 해석 하중을 선택, 검토 및 수정을 합니다. 다음, 해석 메뉴에서 정적 해석을 수행하고, 설계 규정에 의해 해석된 배관 응력과 변이 형상 및 크기를 검토합니다. 구조 엔지니어의 해석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배관 해석에서 사용된 각 하중의 주석들을 생성합니다. 오토파이프 모델을 스테드로 보내기 위한 파이프링크를 생성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파일 이력 조성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테드에서 구조 모델을 열고 구조물 지오메트리 형상을 확인합니다. 다음, 파이핑 탭을 누른 후 오토파이프에서 생성된 파이프 링크를 엽니다. 테드에서는 배관의 모든 경계 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본 세미나에서는 가이드와 브이스트만을 고려하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배관에 연결될 부재와 결점들을 선택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속성이나 그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배관과 구조물 연결을 자동으로 고려하기 위해 배관 지지점과 구조물 지지점 간의 거리인 최대 반경을 설정할 수도 있고, 배관과 구조물 연결부의 구조 절점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옵션과, 배관과 구조물이 식겨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물과 배관이 연결된 지오메트리를 확인하고, 서포트 탭을 누르면 배관과 구조물 간의 연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관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 모델의 부재 번호와 절점을 검토하고, 타입을 누르게 되면 각 경계 조건 형태별로 정렬을 할수 있습니다. 배관의 경계 조건이 구조물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조건에 부합되도록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레버 암은 배관 경계 조건이 모멘트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오토파이프에서 생성된 각 지점 반력들을 불러들여 오기 위해 트랜스퍼 로딩을 누르면 오토파이프에서 사용된 하중 이름들과 하중을 새로 생성할 것인지 업데이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테드에서 사용될 하중 생성 정의 방법과 구조 해석을 위한 하중 조합을 만들고자 할때 필요한 하중 형태를 정의할 수 있고, 스테드에서 사용될 각 하중의 이름을 검토하고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프링크를 통해 불려들여진 반력들을 검토하고, 지진 하중 정의에서 배관 무게를 포함하도록 설정합니다. 구조물의 각 방향 지진 하중들의 배관의 지진 하중을 포함시키고, 배관 중량을 구조물 자중 조건에 포함시킵니다. 배관에 의한 온도와 중을 구조 해석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생성합니다. 다중 오토파이프 모델을 이용하여 스테드프로와 협업하는 절차입니다. 열압 배관 엔지니어들에 의해 모델링된 파이프라인 1과 파이프라인 2를 스테드와 협업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1과 마찬가지로 각 모델별 파이프링크를 먼저 생성하여야만 합니다. 그 다음 스테드프로 모델을 연후 파이프라인 1을 구조 모델로 먼저 불러들이고, 마찬가지로 연결 조건은 가이드와 브이스탑만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파이프라인 2를 불러들인 후 액티베이션 모델에서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스타드에서 업데이트된 파이프링크를 이용하여 오토파이프에서 스테드 구조 모델을 사용하는 시나리오 3과 스테드 구조 해석의 결과인 변이를 사용하여 오토파이프와 협업하는 시나리오 4를 동영상을 통하여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이프에서 스테드 구조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배관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스테드 모델 해석을 진행합니다. 파이핑 메뉴의 익스포트를 이용하여 오토파이프에서 사용될 파이프링크 모델을 만들고,
이 파이프링크 모델을 오토파이프에서 불러드립니다. 이때 모델 파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구조 모델 연결부 및 고정화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존 배관 모델 경계도권이 그라운드에서 빔으로, 즉 리지드한 배관 지지가 구조물 플렉스블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변경 사항 적용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물 속성, 옵셋 및 릴즈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해석을 진행한 후에 설계 규정에 의한 결과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오토파이프에서 스터드 구조물 변이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절차입니다. 배관 모델을 포함하고 각 배관 연결부가 구조물 절점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스터드 모델을 열고, 배관 연결부 구조물 변이를 정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구조 부재 절점을 생성하기 위한 서포트 커넥션 위저드를 다시 실행시킵니다. 시나리오 1과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고, 다만 새로운 절점을 만들 수 있는 명령어를 체크합니다. 구조물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배관의 경계 조건을 반영하고, 배관 하중을 가져오기 위해 트랜스퍼 로딩을 누릅니다. 그 다음, 스테드 모델 해석 결과인 변이 값을 오토파이프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내보내고자 하는 하중의 클래스를 프라이머리로 변경시켜야만 합니다. 본 예제에서는 지진 하중만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이프에서 불려들여진 배관 하중을 검토한 후, 배관에 의한 지진 하중을 구조물 지진 하중에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지진 하중 정의에서 배관 무게가 포함하도록 설정하고, 그다음 지진 하중의 정의를 레퍼런스 하중 정의 끝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각 지진 하중 조건에 Perform Analyze와 Change 명령어를 입력하고, 해석을 진행합니다. 오토파이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 링크를 업데이트합니다. 오토파이프에서 이 파이프 링크를 불러들여 오면서 변이를 시점 하중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적용된 변이를 스테드 모델과 비교하여 보면 정확히 같은 값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